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세요. 구독자님들 이번 주 주말인 오늘과 내일 토요일과 주일날을 즐겁게 잘 보내세요. 구독자님들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와 몸살과 독감을 조심하세요. 구독자님들 이제 초겨울의 날씨라서 패딩을 입을 때가 왔네요. 해리스 부통령님이자 해리스 후보님이 미국 대통령 선거인 대선에 당선이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님으로 제47대 대통령이 되셨네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곧 취임하니 한국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의 타격이 가거나 지원이 있거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님의 미국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미국의 수상이 되었으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향후 더 지켜봐야 되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날씨가 초겨울이고 가을도 다 끝나가니 눈도 오고 날씨가 춥고 시리고 바닥이 얼어서 미끄럽고 사고나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네요. 이제 약 두 달 뒤면은 2025년이 시작되니 새로운 해를 준비하시길 바라는 바이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남으면서 건강해야지 삶의 즐거움과 행복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니까 말이에요. 모기들은 겨울이 되어도 조금씩 보이거나 나타나거나 줄어들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 나아질 거예요.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와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무척이나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이거야 참 힘든 시기네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만날 수가 있길 바라면서 이번에 8일 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일주일마다 못 올리는 날도 있는데 바쁜 일정이 있어서 늦었네요. 다음번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